네, 저는 떼레노 신승원 셰프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떼레노라고 해서 스페니쉬 다이닝 레스토랑이고요. 이름은 제가 농장도 같이 운영하면서 같이 키운 작물들, 뭐 야채들 그런 걸 주로 활용을 해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집 자체가 계속 식당을 할머님께서 오래 하셨었고, 할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가업을 좀 이어볼까 해서 계속 시작을 했고요. 스페인 음식을 시작한 계기는 같이 일하던 헤드 셰프님이 스페인 음식을 하시는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스페인도 가고 뭐 다른 나라도 좀 돌아다니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체리고 한 벌써 8년, 9년 이렇게 됐죠. 네, 지금 오늘 준비한 음식은 제주산 달고기하고요. 그 위에 파프리카, 그리고 쉐리 식초하고 올리브오일 이렇게 합쳐서 이제 시럽처럼 만들어서 위에 뿌려서 생각보다 파프리카하고 이제 달고기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달고기가 제주산인데 달고기라고 한국에서 하는 거는 측면에 달 모양으로 이렇게 원형 모양이 있어요. 약간 생긴 거는 심해어 같이 생기고 살도 좀 부드럽고 이제 맛도 좀 순한 편이라서 쉽지 않은 생선이긴 한데 충분히 매력이 있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살 생선인데 식감이 있으면서 약간 부드러운 맛도 가지고 있고 약간 재밌는 생선입니다. 이거는 샤도네 50하고 모스카텔 50하고 섞어서 만든 저기 호밀리아 스페인 와인이고요. 바다의 여신 뭐 이런 뜻의 예아라고 이름 붙인 와인이고요. 흰살 생선하고 푹 익힌 돼지고기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트별로 다들 하고 있고 그 음식 하나에 들어가는 뭐 가니쉬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분담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팀원들도 서로 존중하고 뭐 안 되는 부분은 같이 하면서 그런 점이 좀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하고요. 외국을 나가는 것도 좋고 뭐 한국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 맞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되게 인텐시브한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끈기? 그냥 일상 같아요. 그냥 항상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다른 생각은 딱히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